반갑습니다. 열펑케인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이요, 매직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친수성 곱슬의 편모성 곱슬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잘게 생선 가시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자, 저는 지금부터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P 라인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P2를 젖은 모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하시고요. 10분 열처리 하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자, 로또로 풀어보니까 리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P1으로, P1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요, 걷어내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살포시 도포해 주세요. 그러시고 나서 자, 꼬리빗으로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걷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시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도포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연화를 보면서 건강 연화를 보셔야 되고요. 연화가 안 됐다고 해서 시간 타임을 더 두는 것보다 저는 그 신선한 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도포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래야 환원제가 잘 끊어지면서 저희가 건강한 연화를 볼 수가 있어요. 자, 5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로또 아웃, 그러니까 잭 아웃 하시고 나서요, 판마종이 이렇게 세 장을 집어주시고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계속해서 집어주시면 펄이 더 탄력이 있고 예뻐요. 그래서 원장님들 또 이렇게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자, 13mm로 수분 건조하시고 45도에서 한번 해주시고요. 90도. 자, 이 상태에서 쭉 빼시면 그래도 뿌리는 많이 살죠? 자, 16mm예요. 16mm로 더블로 한번 살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렇게 쫙 빼시면 자, 우리 두상 각도에 따라서 뿌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게요. 네,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중화 후에 또 저희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했어요. 어때요? 탄력있게 잘 나왔죠?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또 내일 결혼식장에도 가셔야 되고. 어때요? 예쁘죠? 네,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왔죠?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